전쟁은 최고의 비즈니스다. 1920년대 1차 세계대전으로 쑥대밭이 된 유럽과 달리 유럽의 군수물자를 수출했던 미국은 전쟁이 끝난 후 전례 없는 호황을 맞습니다. 군수물자를 제조하면서 발달한 공업은 도시를 만들었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했죠.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로 유입되면서 고층 건물이 하나둘씩 세워지고 라디오, 세탁기 등 가전제품이 등장하면서 노동자의 생산성이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철강부터 철도, 자동차 등 공업을 대표하는 산업들의 생산량과 판매량은 매번 신기록을 달성하기 시작했죠. 특히 1914년 제작하는 데만 14시간이 걸리던 포드 모델 T가 1924년에 들어서는 10초당 한 대꼴로 생산되었습니다. 중산층의 비율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국민들의 주머니가 채워지기 시작하자 공장 노동자조차도 넘쳐나는 현금에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전례 없는 호황이 미국 전역에 투자라는 불씨를 지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 열풍은 단순히 대중적인 유행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1920년대 이전에 미국을 이루는 산업은 농업이었죠.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월스트리트는 주식보다 채권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1924년 월스트리트의 판도를 바꾸는 책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채권을 분석하던 에드거 로렌스 스미스가 자신의 분석 결과를 집대성한 책이었죠. 그 책에서 그는 1830년대부터 1920년까지 주식과 채권의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장기적으로 채권보다 주식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책은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으며 주식 투자에 대한 인식을 바꿉니다. 개미들의 쌈짓돈과 함께 채권에 흘러들어가던 대규모 자금 또한 주식시장에 유입되었고 이에 가세하여 정부에서는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식시장은 타오르기 시작했죠. 그 결과 1929년 9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381.17포인트를 기록하며 9년 만에 10배가 상승합니다. 주가는 하늘에 닿을 듯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최고가를 갱신하는 와중에도 오늘의 최저가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은 매수를 이어나갔죠. 단순히 주식을 사기 위해 신용대출까지 불사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회사원, 주부, 교사 할 것 없이 주식으로 몇백만 달러를 벌었다는 기사가 매일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부에 대한 욕망이 미국 전역을 뒤덮었죠. 하지만 끝이 없을 것 같았던 미국의 호황은 1929년에 들어서자 주춤하기 시작합니다. 호황을 이끌었던 강철 생산량과 자동차 판매량이 상승을 멈춘 것이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의 주식시장은 철강과 자동차로 탄탄히 쌓아 올라진 것이 아닌 마치 높이 쌓아 올린 젠가와 같았습니다. 호황이 거치자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죠. 주가는 오르는데 월급이 오르지 않았고 좁은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쉬운 대출로 가계부채는 쌓여가고만 있었죠. 특히 증권사들은 주가의 10%만 내고 나머지는 대출을 통해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증거금 제도를 운영했는데 이는 주가가 상승하면 적은 돈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쉬운 수단이었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그 즉시 마진콜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주가가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단순히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은행까지 예탁금을 동원하며 증거금 제도를 이용해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인 4명 중 1명을 실업자로 만든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 대공황이 시작됩니다.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 대공황의 전초 월스트리트 대공황이 시작됩니다. 이날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주가는 11%가 떨어졌고 최고점 대비 89%가 떨어졌다고 하죠. 주가가 떨어진 원인으로 극으로 치닫은 빈부격차, 밀 풍년으로 인한 과잉 공급 등 여러 가지가 추측되고 있지만 결국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던 젠가탑이 작은 손떨림 하나로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자 증권사들은 마진콜을 요구했고 사람들은 증거금을 내기 위해 주식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쇄적으로 매도가 이루어지자 주가는 끊임없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산에 내몰렸고 위험한 투자에 손대면서 현금이 부족한 은행들이 무자비하게 대출을 회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뱅크런으로 많은 은행이 파산합니다. 주가가 떨어지자 가장 큰 손해를 입은 것은 투자를 전업으로 하던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자 장이 마감하기도 전에 무려 11명의 투자자가 자살했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죠.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 미국 주가는 영원히 하락하지 않을 고원에 도달했다 라고 말하며 투자를 부추기던 예일대 교수 어빙 피셔마저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는 대폭락 이후에도 단순히 조정세라고 여기며 계속해서 상승에 베팅했다고 하죠. 처가의 재산까지 날려먹으며 재산뿐만 아니라 학자로서의 명성 또한 상당 부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모든 투자자가 절망한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위기를 경험삼아 성공의 기반을 다진 투자자 또한 존재합니다.
워렌 버핏의 영원한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과 거시경제학의 창시자 존 메이너스 케인즈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가치투자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가치투자는 저평가된 주식을 사자내어 장기투자하는 것을 말하죠. 지금의 워렌 버핏을 있게 한 스승이기도 합니다. 대폭락이 발생하기 전 그레이엄이 관리하던 펀드는 운용보수를 제외하고도 6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죠. 하지만 이러한 위대한 투자자라도 거대한 흐름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레이엄 또한 1929년부터 1932년까지 관리하던 자산의 가격이 60%가량 하락하면서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는 그레이엄에게 기회였습니다. 그레이엄은 대폭락을 겪으며 다시 한번 자신의 투자 방식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분석을 바탕으로 현 주식 상황에 대한 칼럼을 기고하죠. 이 칼럼에서 그레이엄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다 매각하여 채무를 청산하고도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 기업의 시가총액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분석을 통해 그레이엄은 모든 자산이 매각되고 모든 부채가 청산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남는 것이 있으며 주가의 이익이 다 반영되지 않은 저평가 종목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정립된 그의 투자 철학은 그의 서적 증권분석에 담아 출간됩니다. 이 책은 추후 가치투자자들의 바이블이라고 불리게 되죠. 대폭락이 가치투자라는 하나의 투자 철학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존 메이너드 케인즈.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학자죠. 경제학을 처음 시작하면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의 차이점부터 알고 들어갑니다. 학파의 이름이 자신의 이름이라니 굳이 명성을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죠. 케인즈는 거시경제학의 기틀을 다진 사람입니다. 그는 시장의 국가가 깊이 개입하여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유명한 시장경제에 대한 맹신을 뽑아내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국가권력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이론적인 기반을 마련한 사람입니다. 그는 학자로서 유명세를 떨쳤지만 투자자로서의 면모도 뛰어났습니다. 그의 투자 수익은 무려 3천만 달러, 하나로 약 3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는 그러한 재능을 살려 자신의 모교 케임브리지 킹스칼리지의 기금을 관리하는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그의 투자는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1925년부터 1929년까지 관리했던 킹스칼리지 기금은 주식에 주로 투자했는데 영국 증시의 지수 수익률보다 40%나 뒤쳐져 있었으며 대폭락을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초기 케인즈의 투자 방식은 탑다운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이론과 마찬가지로 사회 흐름의 큰 그림을 보고 거시적 지표를 바탕으로 자금을 운용한 것이었죠. 오늘날의 ETF와 비슷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기업 각각의 특성보다 거시적 흐름에 따라 투자하는 것이 들어갈 시점과 나올 시점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는 대공황 시기에 재산의 75%를 잃었다고 하죠. 케인즈는 거시경제학의 이론을 만든 사람인 만큼 그의 투자 방식만큼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예상을 깨고 그는 180도 변했습니다. 탑다운 방식을 버리고 바텀업 방식을 선택한 것이었죠. 바텀업 방식은 거시적 지표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기업의 특성을 분석하여 투자할 기업을 고르는 방식입니다. 그레이엄의 가치 투자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는 그가 세운 이론적 토대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기 위해 사고방식부터 바꿨습니다. 그 후 케인즈는 개인 자산을 23배나 불렸고 킹스칼리지 펀드 규모도 10배나 커졌죠. 경제학의 한 축을 세운 경제학자가 자신의 이론을 뒤로 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지만 이러한 투자 방식은 대공황의 손실을 메꾸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1929년부터 시작된 대공황. 많은 사람들이 파산에 내몰리고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부에 대한 욕심은 어느 시대에서나 새로운 자산을 만들고 또 거품을 만듭니다. 현재에도 비트코인, 부동산 등 부를 얻기 위한 노력과 그로 인한 거품이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끝없는 상승세에 베팅하는 모습이 마치 버블이 터지기 전 모습과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승만 있는 역사는 어느 시대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결국 하락하고 말죠. 작은 인간 하나가 거대한 해를 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종말에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레이엄과 케인즈는 그 물결에 쉽게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레이엄은 투자 철학을 다시 점검하며 신념을 지켰고 케인즈는 자신의 신념을 뒤로 한 채 사고방식부터 변하기 시작했죠. 두 사람의 행동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난관 앞에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변화를 꾀했다는 것에서 공통점을 지닙니다. 철학자 니체는 철학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철학은 굳건한 태도와 의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니체의 관점에서 그레이엄과 케인즈의 변화는 가히 투자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